지금 이 사진을 보면은요, 상의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소매 기장이 길고 어깨가 크고 뒤품이 이렇게 큽니다. 소매 기장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cm, 5cm, 5cm 접었을 때 10cm가 이렇게 크다는 느낌. 근데 한 번에 다 잡을 수가 없잖아요. 뒤품도 이렇게 줄이는 것도 뒤품으로만 다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진동선 있죠. 진동 아래선에서 원래는 여기를 뜯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다 다트를 잡아버리겠습니다. 지금 다트를 잡고 앞판은 이쪽에는 다트를 잡아서 앞판은 줄이지 않고 뒷판 쪽으로 줄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앞에 뒷판을 똑같이 줄이고요. 뜯어 줄이는데 이게 굉장히 줄이는 게 난이도가 있어요. 사이드를 줄이는데 품을 이렇게 줄이니까 사이드도 이만큼 줄여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영상으로 한번 찍을 거고요. 사이드 오는 거. 기장이 이렇게 커요. 주머니 선하고 이 선이 이 선하고 이 선이 너무 차이가 나면은 주머니로 올라가면은 폼이 안 나요. 근데 이 정도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커요. 주머니 선하고 이 선이 이 선하고 이 선이 너무 차이가 나면은 주머니로 올라가면은 폼이 안 나요. 근데 이 정도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줄이잖아요. 조금 덜 줄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야 전체의 밸런스가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사이드 줄이는 거. 이 사이드 줄이는 게 누구나 줄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전체적으로 줄인다는 거죠. 그 어깨 줄이는 거, 소매 2로 줄이는 거, 통 줄이는 거. 전체적으로 제가 영상 작업 한번 해가지고 올려보겠습니다. 미싱으로 한번 박아왔습니다. 개싱하고 몸판하고 움직이지 말라고. 그래서 여기가 빼주고요. 이렇게 남아버리면 밑에서 하나씩 딱 받쳐줘야만이 여기 딱 했을 때 이게 자크를 하죠. 개싱이 밀려가지고 몸판이 밀려가지고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손을 보면은 아무래도 줄였잖아요. 여기에서 1인치 줄였고요. 뒷판 쪽으로 반인치 정도? 1인치 반 정도를 줄였어요. 근데 14분의 3 나갑니다. 14분의 3. 앞머리. 근데 여기에 맞춰서 소매를 만들면 되겠죠. 작은 선에서 8분의 3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8분의 3 정도. 그럼 넣어줘요. 5인치 반. 5인치 4분의 3. 소매통이 6인치 반이었잖아요. 그만큼 잘라내면 됩니다. 너무 크잖아요, 지금 여기가. 저 위에는 잘라내면 안 되고요. 여기는 그대로 가야 됩니다. 밑에만. 우리가 아모레 상동을 1인치 반 정도 줄였잖아요. 1인치 반만큼 잘라내면 됩니다. 여기서 1인치, 1인치 반 시접 빼고. 1인치 반 정도. 이 정도 줄였잖아요. 조금 더 줄였나요? 이 정도 줄였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기장을, 여기에서 기장을 1인치 8분의 1을 줄여야 돼요.
이렇게 맞췄잖아요. 이 양복은 좀 재단이 좀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단하는 방법이 옷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패턴 뜨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소매산이에요. 지금 표시했던 데가 소매산이고요. 지금 1인치 8분의 1을 줄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1인치 8분의 1이면 여기잖아요. 이렇게 여기서도 소매산에서 1인치 8분의 1 잘라져 나가는 거죠. 1인치 8분의 1. 이 샤를 댈 때 이렇게 됐네. 이쪽에는. 이렇게 되고요. 이건 대졌고. 이건 소매산이고요. 그냥 아몰 샤를 댈 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앞쪽이잖아요. 지금 여기가 앞쪽인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되면 됐죠. 뭐, 이렇게 됐으면은, 그대로 내려가면 됩니다, 이렇게. 1인치 4분의 1.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소매산이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그대로 내려가면 됩니다, 이렇게. 그대로. 지금, 소매가 너무 크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게 맞춤인데도 이게 옷이 이렇습니다. 맞춤인데도 옷이 우라가 엉망진창 안 맞잖아요, 진짜요. 이렇게 박을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박으면은, 이 곡선이 나와야 암홀 곡선이 겨드랑이 밑에가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이게 돌아가지 않으면은, 이렇게 돼 있었다든, 이렇게 양이 많으면은, 체예요. 삐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돌려준 겁니다,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박하는 게 안 됩니다. 지금 여기 소매산이잖아요. 3등분에서 여기는 파카링을 좀 많이 주고요. 이건 한 번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한 번만. 여기까지는 자연스럽게 그냥 박습니다. 마크라지가 이 넓은 쪽, 이쪽이 앞으로 오게. 갈수록 많이 잡아줍니다. 최대한 들어가는 데까지 잡아줘. 겹치지 않게.
조금만 넣어주고요. 최대한 들어가는 데까지 많이 넣어줘야 돼. 원파 나물이 14분의 3 됐습니다. 14분의 3, 11 정도 되는데 약간 크잖아요. 이 정도는 그냥 집어넣어도 됩니다. 근데 이거 박을 때 겹치면 안 돼요. 겹치면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죠. 20강이 저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지금 박아왔고, 이렇게 항상 여유가 있어야 돼요. 소매가 여유가 없으면 소매 당깁니다. 넓은 쪽으로 이렇게 보면 이쪽이 넓잖아요. 이쪽으로 밖으로 내려놓고 직선으로 딱 나와야 되겠죠? 반듯하게. 손이 우라가 안에서 겹치면 안 되니까요. 반듯하게 넣고. 이쪽을 턱에다 내리세요. 그러면 얘가 아이공이 괜찮잖아요. 처음에 지금 소매산하고 이렇게 맞아야 되잖아요. 소매산끼리 표시했습니다. 소매산 표시하고 표시하고 이렇게 맞춰서 여기를 이렇게 해봅니다. 해보고 소매 이동선이 있었잖아요. 이동선이 한 1인치 정도 됐는데요. 이 선하고 소매 이동선하고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동선. 그래야 이 돌아가는 곡선이 맞거든요. 계단할 때게
암모자를 대고 재단하면서 이 이동선에다 대고 암모자를 대고 재단했어요. 이 이동선하고 얘가고 이렇게 맞잖아요. 이렇게 이게 곡선이 안 맞으면은 옷이 제대로 안 떨어집니다. 곡선이 딱 맞아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손을 살 때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가 이 점만 주의를 하면은 손에 다는 것은 아무 화장 없습니다. 쉽습니다. 여기만 딱 정확하게 박아주고요. 이 부분은 나머지는 파카링 위에서 위에다 집어넣을 거예요. 이 부분으로 들어갈 거죠. 이렇게 파카링 위에 사이. 그래서 이제 뒤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거의 맞습니다.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양만큼 이렇게 잡아봐요. 이 정도는 지금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꽂아놓을까. 제가 여기에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들어갑니다. 마치 이 정도로 들어갈 수 있어요. 만약에 클 경우는 이걸 좀 접어줘도 됩니다. 이렇게. 약간. 그래서 소매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소매. 제대로 떨어졌나 했더니. 소매에서 지금 끼워봤잖아요. 끼워봤는데 대충 핀을 꽂았는데 이 곡선이 정확하게 나와졌지. 소매가 일자 딱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우리가 치근치근 한다든가 그러면 안 되겠죠. 이 나머지는 여기 손의 산 쪽에서 다루어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요점은 손의 이동선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파카링이 들어가면 전혀 안 됐다고. 여기는 조금만 들어가고 여기는 많이 들어가고. 바늘을 꽂아놓고 가면서 여기서 약간 이렇게 접어줘도 됩니다. 밑에 진을 당겨주고요. 지금 박은 선 있잖아요. 박은 선에 이 노루갈 끝이 여기에다 걸립니다. 지금 크잖아요. 이 정도는 소매산에 충분히 들어갑니다. 볼까요? 좀 지워놓고 여기서 노루발 이렇게 들어줘도 돼요. 이렇게 잡고 지금 보면은 소매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맞잖아요. 약간 크잖아요 지금. 지금 여기가 소매산이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 맞추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는 소매 노루발 들어줬다가 놓으면 됩니다. 잡고 여기로 들었다 놓으면 지금 여기에서 여기는 파카링 들어가면 안 되니까 여기도 약간만 들어가면 되는데 소매 산 쪽으로 집중적으로 넣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들고 노루발 한번 들어주고 이렇게 잡아주면 이게 잡힙니다. 이렇게. 노루발 들어가면 조금만 가서 한 번만 더. 이게 열줄 맞을 거예요. 여기 약간 크죠? 약간 여기서 더 넣어주면 됩니다. 이쪽에다. 이 밑에 쪽에다 넣어주면 안 됩니다. 밑에 쪽에다 넣으면 안 되고. 이게 골추 맞춰 지금. 그대로 그 모양을 유지하면서 가야 됩니다. 이 곡선은 그대로 자연스럽게 가면서
약간 좀 나온다더죠. 그대로 곡선을 가지러 가거든요. 섬이 아주 잘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내가 이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잘 달렸죠. 아까 패드를 먼저 가거든요. 패드를 이렇게 가야 되겠죠. 뒤쪽으로 가운데 선을 맞춰서 앞쪽으로 1cm만 앞쪽으로 빼줍니다. 그래서 박은 선 그대로 그 위에다가 박아줘야 돼요. 지금 이거 박았잖아요. 이 박은 선 위에다가 그대로 박아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릴 때에 딱 다리면은 구르진데 그렇고 좋습니다. 시접을 일정하게 박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손으로 다 떠줘야 되잖아요. 손으로 끌려면 얼마나 일이 많은데요. 그럼 이제 이쪽에서 봤을 때 소매선의 이동선이 한 1인치 되잖아요. 그럼 여기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선을 한 1인치 정도 여기다가 바늘을 꽂아놓고요. 당기지 마라 그랬죠. 그대로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그대로 놓고. 이거 이 타카링이 많이 들어간다든가 당겨진다든가 이 곡선이 위아래가 안 만든다든가 그러면은 이 소매가 안 놓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대로 이렇게 가면 돼요. 여기서부터는 약간 파카링을 줘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 소매가 적어요 지금. 파카링을 잡을 때 많이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좀 당겨주면서 당겨야를 딱 맞춰서 그냥 박으면 됩니다. 당겨서 최대한 위쪽에는 넣는 데까지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나오면은 이쪽에다 아까 접어 넣었으니까 그만큼 접어 넣어도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많이 넣어주면 안 돼요. 파카리를 많이 넣어주면 손이 옵니다. 당기면 돼요. 이쪽은 여기에서 반대쪽은 또 뒤집어서
잡을 때 곡선을 잘 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릴 때에 제대로 다르고요. 항상 여기가 또 제일 중요한 데가 있습니다. 여기 잡을 때는 여기서 잡았잖아요. 여기서 넣어주고 여기서 빼주고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서 반대로 넣어주면서 빼주면서 넣어줘요.